인형은 내 동생. 준비물 인형, 소꿉놀이. 인형을 대상으로 두고 각자의 역할을 정한다. 인형은 가장 막내이거나 보살펴야 할 동생으로 정한다.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준 다음 업어주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도록 한다. 지금 아기가 울고 있네.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보렴. 등의 상황을 설정하여 아이에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. 아이가 상황을 잘 해결했을 때 칭찬한다. 또한 아이가 다정하고 친근한 언어를 사용하면 인형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대화로 알려준다. 팁! 인형이 잘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체벌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설정한다면 아이들은 대개 자신이 받은 체벌 형태에 따라 반응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이의 감정이 드러날 것입니다. 부모님들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금까지의 체벌 방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.